캐논 EOS ODS는 두 번째 AF 메뉴에서 다양한 AF 기능을 촬영 사양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특히 AI 서버와 관련된 동체 추적에 대한 다양한 프리셋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케이스 1에서 다목적 다중, 뭐 장애물을 무시하고 피사체를 계속 추적한다던가 갑자기 들어온 피사체에 대한 즉각 AF, 빠른 가속 또는 감속, 또 임의의 방향으로 불규칙한 상태, 속도를 바꾸며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피사체까지 다양한 스포츠 상황, 또 동적 상황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케이스별로 총 6개까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기능은 레이트 버튼을 통해 세부 기능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즉시 반응과 뭐 피사체 고정과 같은 형태로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기능은 뭐 좌측 하단의 도움말을 통해서 보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형태로 다양한 메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I 서버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를 릴리즈나 초점에 대해서 우선을 줄 것인가, 두 번째 이미지의 경우도 초점이냐 속도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또 ODS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USM이나 STM 모터를 탑재한 기능에 대해서 전자식 초점링을 갖춘 렌즈에 대한 MF에 대한 설정, 그리고 AF 보조광, 원샷에서의 릴리즈냐 초점에 대한 우선이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선택 가능한 AF 포인트를 60포인트 모두를 사용하거나 41개의 크로스 AF 포인트만 또 15개 또는 9개까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인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설명을 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문 사용자의 경우도 꾸준하게 사용한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AF 영역에 대한 설정을 다양한 형태로 멀티펑션 기능 버튼이나 메인 다이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방향에 대한 링크, 초기 AF 포인트와 AI 서버에 대한 전환이나 선택 등도 지원하고요. 피사체의 얼굴이나 색상 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AF를 포인트를 전환해 주는 EOS ITR AF에 대한 설정 역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수동 AF 포인트에 대한 선택 패턴, 굉장히 다양한 AF 측가점에 대한 표시, 또 뷰파인더에 대한 표시 조명, AF 미세 조정까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짜임새 있게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캐논 EOS ODS가 되겠습니다. 라이브 뷰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갖추고 있는데요. 라이브 뷰 촬영에 대한 AF 방식은 플렉스 존 AF와 얼굴 인식 플러스 트래킹의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속 AF에 대해서 설정하거나 해제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기타 기능들은 동영상 파트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쾌적한 형태로 이용할 수가 있는 AF 시스템을 갖춘 기종으로서 폭넓은 사용자 AF 설정까지 겸비됐기 때문에 프로 촬영, 일반 촬영은 물론 프로 촬영들의 경우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AF 성능이 되겠습니다.